얘기 좀 얘기하지 마 지금. 심각한 얘기. 저기 심각한 얘기. 계획을 나한테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환자한테 희망을 줘야지.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선물이야? 네. 아. 편지 있어. 아. 아유, 오빠. 아니, 근데 비수술 치료로 하는 거 많이 있잖아. 아, 너무 비싸. 한 번 가면 40만 원이야. 응? 40만 원. 몇 번 가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일주일 두 번씩, 세 번씩 가야 돼. 그게 낫지 않나? 그게 낫다고? 응. 수술은 어지간하면 피하라고 하잖아. 너무 비싸. 수술보다 더 비싼 거야, 그게? 수술이 더 싸지 않을까? 수술이 어떻게 더 싸? 몰라, 너무 비싸. 김종우님, 감사합니다. 예, 여행용 세트. 카메라가 내려가네. 어. 내가 서 있는 거. 물만 다시 떠올게요. 크리스마스 이브 다 어디 가는 거야? 차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그래. 나 5시에 와 있어. 이게 뭐야? 형 거야? 아니, 내가 이거 샀어요. 샀다고? 아, 어디서? 한국에서. 아, 허리 아픈 형한테 좀 이런 거 씌우는 거야? 나 이미 썼어, 아까. 이미 약간 뭐? 삼고. 회색이 뭐니? 회색이. 회색 아닌 케이크든. 형 그거 입고. 고무신 지르는 스님이지 뭐. 형 누워서 할래? 누워도 아파. 어? 누워도 아파. 아, 누워도 아파? 어.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도 아파, 그냥. 그럼 빨리 해야겠네, 할 거면. 의사가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피득 터졌으니까 아프죠. 그게 환자한테 할 말이야. 아, 좀. 나를 잘 안 봐, 그리고. 여기 그 MR 사진만 보고 있어. 많이 아파요. 디스크 터졌으니까 아프죠. 네, 약물 치료 받고요. 예, 네, 다음 분이요. 다음 분 왜 나한테 얘기해? 검사한테 얘기해. 아, 서 있는 게 편한가 그럼? 아니 계속 몸을 바꿔줘야 돼. 근데 통증은 계속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야. 아니 그 하수구 그 맨홀 뚜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전에 그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디스크가 터진지 몰랐다가 맨홀 뚜껑이 엄청 무겁거든. 그걸 일단 들었지 내가. 들고 옮기고 그날 오토바이 시동이 꺼지면서 그걸 센터까지 2km를 끌고 간 거지. 언덕길을. 중간에 힘들어서 네 번 주저앉았거든. 거기서는 완전 작살난 거야. 뭐하다 지금 왔냐. 뭐하다 지금 오기. 맨홀 뚜껑 들다가 지금 왔지. 아, 겨울왕국, 씨. 오빠 빨리 안 없어요. 알았어. 히터 자리라 그래. 오빠, 카메라 그거 하고 있다. 알아. 아유, 진짜. 자, 형. 빨리 오라고. 자, 그리고 문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부터? 여러분, 정용국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해야 되나, 또. 자, 다시 할게요. 네. 그리고 문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텐답게 치한 화가 피카소의 입체파 미술, 피카소와 큐비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피카소를 가지고 칠한 화가라 그런 거야? 감히? 그래서 지금 순간 머뭇거렸는데. 아니, 왜요? 난 다른 화가인 줄 알았는데. 피카소. 너 내일 같이랑 가냐? 응? 내일 가냐, 내일? 다 될 수 있어. 어, 내일 새벽에. 기억도 그 사람. 차가 막혀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욕을 중간에 한 시간 나 했네. 다 어디 가는 거야, 아. 무슨 병원이야? 고도일 병원. 강남에 있는 거야? 응, 한식포차 앞에 있는 거. 거기서 수술 받는 거야? 받으면 거기서 받아야지. 근데 허리랑 어깨는 다른 데 의견도 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걸? 귀찮더라고. 일단 MRI 나왔잖아, 근데 생각은. 부도일이 아니고 고도일이에요. 그냥 고도일 뜻이 뭐가 있나? 그리고 막 검색해봤거든. 그 사람 이름이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MRI도 의사끼리 의사마다 보는 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터졌어. 내가 정형외과야 아니면 신경외과? 신경외과. 내가 봐도 보여 터졌어. MRI 수술이 이 그거야? 이렇게 관만 삽입해서 하는 거야? 그렇겠죠. 오늘 하게 되면. 나랑 얘기를 하는 거야. MRI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형 보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 이렇게. 모자 쓰고 왔어, 안 쓰고 왔어? 쓰고 가지, 추운데. 이런 날씨에 모자 안 쓰면 위에다 그냥 얼음 올린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몰랐는데 여러분 허리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 치료기간이 3개월이래요. 북에서 다이하드를 놓고 크리스마스 영화인가 아닌가 논쟁이 또 We've no place to go and only die and my dear we're still good 허리 아프면 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왔다 해 이렇게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앉는 게 불편해 지금 체중을 버텨야 돼 복대하고 있어서 밥도 더 안 들어가 잘못됐어 지금 복대? 복대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어야 돼 너무 비싸 5만원이야 자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미국에서 다이하드 영화를 놓고 이게 크리스마스 영화인가 아닌가 논쟁이 또 벌어졌다는 소식 해마다 벌어지는데요. 배텐 이서구 기자 코너에서 크리스마스 영화 7강전이 열렸을 때 제가 왜 크리스마스 영화, 겨울 영화에 다이하드가 빠졌나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해마다 이걸로 논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또 칠한 스타일인지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배텐까지 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네, 미국의 성지형이 몇 명이냐고 하신 분 있고 다이하드는 지금 그 영화에서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니라 본 먼로의 곡이 쓰였는데 1탄, 2탄 모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영화 마무리송으로 본 먼로의 Let It Snow가 나옵니다. 그거 들으면 그냥 이 영화는 캐롤 뮤직비디오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예.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1탄을 일단 봐놓고 2탄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다이아드가 겨울 영화, 크리스마스 영화에서 나 홀로 집에와 결승전을 펼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채팅창에 네 알았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다이아드 시나리오 작가가 심지어 분명히 크리스마스 영화다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더덕 퀴즈 쇼. 딱 이번 주만 요일이 바뀌어서 화요일인 오늘 덕후 퀴즈를 함께 하겠습니다.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정영국 씨가 지금 옆에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요. 코너 전에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정영국 씨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 보내주세요. 배성재 텐 녹음 방송은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실시간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록방 시간을 미리미리 체크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참여하시... 감사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문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체파 미술 피카소와 큐비즘 초대권 드리니까요. 가족, 친구, 연인 누구든 함께 가고 싶은 분들은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 찾아주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리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두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 알볼로,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불스원, 2588 대리운전, 온더바디,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파리바게뜨, 알바천국, 크렐 오토모티브와 함께합니다. 라마주업을 하라는데 저거 애기 낳을 때 한 거 아니야? 자, 가겠습니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월요일이 아니라 특별히 화요일에 만나는 정용국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네. 아, 가게 앞에 맨홀 뚜껑을 열다가 허리 다쳤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네. 제가 SNS를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수구 뚫다가, 예, 허리가 작살나는 바람에 병원에 갔죠. 네. 아파서 갔더니, 이제 MRI를 찍어서 봤는데, 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근데 좀 걱정스럽네, 진짜. 수술을 해야 되면 그거 큰일인데.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좀 불편해 보이시고요. 이제 뭐 카카오 TV로 보시는 분들은 다소 이렇게 건방져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자세를 계속 바꿔줘야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 한번 아파본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네, 아니, 뭐, 그래. 편하시게 일어섰다 앉았다 하셔도 되고, 걸어 다니지만 마시고. 그럼 뭐, 기어다녀요? 아니. 아니, 이거 아픈 거 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그러시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웃으면 제가 나쁜 놈이 되잖아요. 잠깐 전화해가지고, 오빠 빨리 오라고. 차 막힌다고. 죄송합니다. 차 많이 막혀서 차 안에서 앉아있느라 허리 아팠을 텐데. 네. 그거를, 톡으로 한 세 번 보내고 전화로 와서 확인하고.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빨리 오라고. 야 방송국에 7시 반에 왔어. 아, 더러운 방송국 놈들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누워서 해도 인정한다고. 아닙니다. 앉아서.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을 얘기해야죠. 아, 추하다 배가 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 허리 크리스마스라고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우희야 후원 켜라. 스님 수술비 주고 싶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일단은 뭐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황을 지켜봐야죠, 그래도. 네.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수술을 결정하셨나요? 일단 상태를 봐서 약물 투입으로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하자고 저를 보지 않고 MRI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용 씨를 초면에 똑바로 보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왼쪽에 있었고, 네. MRI가 오른쪽에 있었고. 저도 몇 년 지나가지고 지금 익숙해진 거지. 계속 오른쪽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웃지 마시고. 아, 노룩 진단이라고 하는 분 있고. 자, 아무튼, 좀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다리에 지금. 감각이 없죠. 아, 그래요? 그 왼쪽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모를 정도로 감각이 없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느낌은, 아, 그냥 추운 겨울이구나. 운전은 오른발로 하니까 빨리 오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김정원님, 주말에 곱창전골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쫄깃한 게 아주 추천합니다. 네, 알아요. 네. 네. 아, 정용국 씨네 가게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전골을 다 팔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짜증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약간 이런 뉘앙스가 섞일 수 있는 거고, 전골 뭐 맛있겠지 뭐. 예. 죄송하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렇게 다르진 않죠? 예. 예. 1128님, 그거 아세요? 중국은 크리스마스 날 일한다는 사실. 참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비자 만들어서 중국 출장 갑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네. 올따라 조금 더 성의가 없는 느낌. 아니, 가신다고 하니까 이미. 네. 예, 출장 간다고 그렇군요. 하니까. 채팅창에 네. 방송화 빨리 끝나라. 아, 집에 갈 땐 대리 부르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한승영님, 배텐 MT 사진 댓글 읽어보다가 어느 분 댓글에 빵 터졌어요. 배가 놓은 근육 헤라클레스 같다. 배영 세별명 베라클레스 어떠신가요? 어, 맞아. MT 얻었어요? MT를 이번에도 3연속 결장하셨는데. 아, 이게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네. 겸사겸사해서 못 갔는데 잘 다녀오셨죠? 네. 정용 씨가 없어서 하드한 토크는 많이 오가지 않았고 소프트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석우 씨 오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자,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강민영님. 나홀로 집에 또 왔는데 재밌네요. 다음엔 성재형에 대한 의리로 다이아드 볼게요. 야, 이거는 본인이 찾아서 보신 거죠? 네. TV에서 틀어준 게 아니라. 그렇죠. TV에서 틀어주기도 하는데, 또 소장하고 있어야죠, 본인이. 와, 이걸요? 네. 그럼요. 전 다이아드. 네, 나홀로 집. 이런 거는 뭐 그냥 갖고 있고. 요즘 스트리밍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그 팔자에도 없는 겨울의 한 걸 보지 않겠습니까? 네. 잘못했더라고요, 영화가. 저는 너무 기대라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아 나랑 안 맞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해야 돼요 1,400원을 네. 그래서 중간에 4번 끊었거든요 네. 3일이 지나니까 1,400원 결제를 한 번 더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800원 결제하고 다 봤습니다 자 하여튼 그 프로 정신 대단하고요 정국 씨가 그 겨울왕국을 집에서 아. 상스러운 욕설 섞어가면서 보고 앉아있었을 생각하니까 참 올해 할 욕 다 했어요 거기서 보면서 그거를 계속 봐야 되니까 네, 네 계속 봉신한거리면서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620님. 저 슬슬 다이어트 좀 하려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할까요? 아니, 내년 1월부터 하셔야죠. 그런가요? 네, 내년 1월 1일 딱 되면 다이어트를 이 전에 하시면 계획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그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많이 드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배성재 정영국의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고 좋아하는 영화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영화만 돌려봤다는 덕후를 위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 크리스마스니까 더 특별하게 더러울 거거든요. 24일보다 더 임팩트 있게 25일로 옮겨온 더방놈들과 덕후들의 한판 승부. 크리스마스 특집 더덕 퀴즈 쇼!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함께할 오늘의 영화는 베텐에서 최고의 겨울 영화 결승전까지 가서 결국 준우승을 차지한 겨울왕국입니다. 아... 네. 아... 어떠셨어요? 별로였죠. 아, 이 감성과 맞지 않는다. 네, 제가 딱 봤는데 저는 이제 겨울왕국이 워낙 히트를 했던 영화라 네. 기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봤던 그냥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건물주의 딸로 태어나서 자매 간에 벌어지는 얘기다. 아, 돈으로? 네. 아, 성을, 성의 딸이죠. 건물주 딸이잖아요. 성주의 딸. 예. 네. 네. 금수저 자매들의 어떤 모험 이야기. 예, 그런 얘기. 모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뭐 마법 이야기? 아. 자기가 풀고 자기가 뭐 다 하는. 아. 네. 그리고 이제 술록은 잘못 걸려서 계속 뛰어다니는. 아. 그런 내용이죠, 뭐. 진짜 서민인 그 술록과 술록 주인은 굉장히 그 금수저 자매들을 위해서. 예, 네. 헌신하고. 헌신하고. 네. 건물주들의 상속전쟁이라고. 당근 하나 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올라프. 서민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몸 막 부서질 정도로 희생하죠. 네. 당근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그 축구해도 옷은 그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 역시. 네. 건물주니까 가능하다. 그렇죠. 누군가 그 커트에 나오지 않을 때는 대표주고 있겠죠.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에이, 건물주 딸이네 하는 순간부터 약간 비호감이었어요. 아, 윈터 캐슬이라고? 진짜 그랬어요. 아, 스카이 캐슬처럼. 느낌이 아. 그랬습니다. 네네. 억지로 봤어요? 잡혀가는 할아버지 불쌍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어, 불쌍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악역은 아니었다는 게 약간 반전이었고. 그렇죠. 네, 다른 게 또 있었으니까. 자,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다 자매들끼리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새로운 재해석. 네. 정용욱 씨의 정말. 난 되게 아름답고, 그 뭐지, 그 동심에 젖어들고,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겨울이더라고요. 아. 네. 거기에 그냥 왕국 붙인 거더라고. 아, 보다 보니까 오히려 박탈감만 더. 어, 계속 올려, 끝까지. 두 시간 올리다가 뒤에 풀어주고 끝나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우리나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감동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올해 활력을 다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초현실 스님이라고. 알겠습니다. 아, 이것은 거의 설국열차급, 왕국열차에 불과하다. 네. 그 중간에 노래를 너무 많이 해. 노래 좋잖아요. 저는 근데 뮤지컬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대사라는 걸 좋아하는데 계속 네. 노래를 해가지고. 레디코 나올 때 어땠어요? 그냥 뭐 들었던 노래다. 다 있자. 아, 이게 저 뜻이었구나. 뜻을 몰라가지고. 뭐지? 자막을 보고 있었더니. 아, 다 있자. 아, 있자. 아. 그렇군요. 끝. 네. 어, 자매들이 나중에 이제 뭔가 눈물겨운 그 우애를 확인하는 그 시점에는 어땠어요? 그냥 뭐 별거 없었어요. 이미 이분이 겨울 왕국보다 훨씬 더 얼어붙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장 멋있었던 장면은 그 동생이죠. 네. 동생이 이제 그 썰매 네. 딱 사주잖아요. 어. 어, 현실적으로. 아. 슈퍼카 이런 거. 그 남자 일이 싹 벌어지는데 아. 아, 저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렸다. 진짜. 네, 저런 정도의 슈퍼카면 남자가 충분히 웃을 수 있다. 아, 금수저만 가능한 네. 그 아름다운 엔딩. 기계가 근데 그 전에 많이 안 웃거든. 네. 근데 거기서 딱 웃잖아요. 그러니까 아, 역시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네요. 진짜 새로운 해석. 아, 채팅창에 디스크가 끌어올린 도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정영욱 씨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습니다. 예. 예. 아, 본 게 다행입니다, 진짜. 아, 그 네 번 끌어봤다니까, 진짜. 자, 아무튼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고 엘사와 안나라는 자매가 주인공인데 맞아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힘이 있는 엘사가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없어서 왕국을 떠나고 동생인 안나가 언니를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 엄청난 신드롬이 2013년, 14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해진 거예요? 일단 노래 좋고 네. 디즈니가 이런 공전의 히트작들을 오랫동안 내왔잖아요. 근데 겨울왕국이 특별히 거의 10년에 하나 터질 정도의 사이즈로 터진 거죠. 나도 터졌어요. 아, 이거 웃을 수가 없는 걸 자꾸 웃기면 어떡합니까? 제가 나쁜 놈 되잖아요. 자, 아무튼 이건 뭐 장난감, 노래, 음원, 뭐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산업에 엄청난 또 영향을 미쳤고 아마 라이온킹 이후에 가장 디즈니가 크게 터뜨린 게 아닌가. 아, 이게요? 토이스토리, 라이온킹, 그리고 이 겨울왕국, 요 정도가 아닐까요? 은근히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토이스토리도 그렇죠. 그럼요. 그것도 한 여섯 번 끊었을 거예요. 네? 보면서. 아, 끊어봤다고요? 네. 토이스토리를? 아, 요걸. 네. 아니, 토이스토리는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나. 장난감 갖고 놀던 기억은 있잖아요. 네. 겨울은
가뜩이나 밖에 추워 죽겠는데 네. 지금. 네. 아 채팅창에 지금 제가 산타와 트리 저랑 정영국 씨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네네. 저희 그 토이스토리 감자 부부 같다고. 아 기억납니다. 네. 네. 미스터 포테이토, 미스 포테이토. 이런 거 기억 잘해. 네. 자, 정영욱 씨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더덕 퀴즈 시간 말이죠.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관련 문제를요.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될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문제를 모두 맞추시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을 하면서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전자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1번 문제, 잠깐, 이거 어떻게 될지, 지금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영국, 형님, 모를 것 같은데, 이거. 뭘? 이건, 입으로 성주 씨가 내줄래요, 이거? 똑똑. 네, 네, 네. 뭐, 이게? 아, 4번도 알아요?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리가 잘 안 들어갈 것 같아. 그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축구잖아. 내가 이걸 몰라, 4번은. 알아요? 응, 이거 알아요? 축구니까. 나 모르는데, 성재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입으로? 오케이. 입으로? 아, 저 이거 체인이랑 같지 않을까? 아, 편할 대로? 나 한번 쳐봐요, 그럼. 처음에는. 한번. 잘 안 들린다고 하면 입으로 할게요. 지금 입으로. 그럼, 잠깐. 아무튼, 1번 해주시면, 1번. 두 들린 거는 이제 성씨가. 이거 기억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리고, 이거 해도 돼? 지금 첫 번째 도전, 아, 두 번째 도전자지, 그분들은. 좀 이따 얘기해.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자, 실로폰이 없다? 내가 가져. 내가 전화할게. 야. 아니. 나 오라고 전화하지 말고 실로폰 갔잖아! 채만. 채만 있을까? 여보세요? 네, 아시죠? 네네네. 대태이고 지금 연결할 건데요. 아, 네네네네. 조금만 기다려. 지금 바로 연결하고 저희 뭐 인사 나누는 것부터 이제 뭐 도전자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하는 이제 나오시면 돼요. 네, 잘 들리시죠? 혹시 채팅창 보고 계세요? 아, 네네네. 저희 뭐 진행사항 보고 싶으시면 뭐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지금 연결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이거 그건 소리. 네, 잘 나와요, 이제. 아, 되네. 고쳤어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1번, 1번? 네. 1번? 네, 1번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야죠. 아, 왜 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죽전 사는 김지혜입니다. 아, 지혜님.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이요. 24살이요? 네. 크리스마스인데 데이트 안 하시나요? 저 내일 해요. 아, 아 예, 알겠고요. 그렇군요. 됐습니다. 아유, 자, 대학생이신가 봐요? 네? 대학생이신가 봐요? 아, 네. 이제 졸업했어요. 아, 졸업하셨고. 그럼 지금은 취업 준비하시나요? 네네. 어떤 쪽을 지금 노리십니까? 저요? 저 전공이 중국어여서. 아. 아마 중국어 쓰는 쪽에도. 아, 그렇군요. 중국어. 네네네. 오, 좋다. 중국말로 뭐, 이렇게 성탄을 축하한다, 뭐 이런,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네. 예? 쌍텐절이요? 쌍텐절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무식한 거 너무 티난다. 아, 성탄절이군요. 네. 아, 쌍텐절이라고 한 줄 알고. 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드릴 말이 없네요. 네. 예, 예. 오늘 겨울왕국이에요. 네. 아, 영화 많이 보셨나요? 아, 보긴 봤는데. 네. 아, 한 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언제 보셨어요? 저요? 네. 그냥 이거 작가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틈틈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명장면은 어떤 걸까요? 레디코. 아, 그 노래 나왔던 부분이요? 네. 네. 아, 저희 이제 베텐 더덕 퀴즈 씨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네. 많이 들었죠? 네. 네. 이건 다 인정을 하시는 네네네. 것 같더라고. 네. 24살 취준생이 듣기에 베텐은 어떻습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다. 네. 네. 어느 요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없는데? 육해진
어, 그래요? 화요일을? 아, 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겨울왕국은 극장에서 누구랑 봤습니까? 저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반 친구랑 수능 끝나고 봤어요. 아,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오래됐죠. 자, 일단 저희가 문제를 드리는데 총 다섯 단계입니다. 아시죠? 네. 주간시간, 객관시간 섞여 있고요. 1번 문제는 쉬운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파이팅 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1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언니 엘사와 격리된 안나는 엘사와 놀고 싶을 때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네, 발음이 좀 후졌는데 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렇게 보디빌더인가요? 아니, 빌더, 짓는다, 뭐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라면서 언니 방 문을 두들기곤 했는데요. 기억나시죠? 특유의 박자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안나가 두들긴 노크 박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1번 들어보시죠. 2번입니다. 3번이요. 4번이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3번. 3번. 3번 소리 뭐죠? 3번 소리. 다시 해주세요. 3번? 네. 똑, 똑, 또독, 똑. 자, 결과는요? 야. 정답입니다. 오, 주먹 너무 아파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소리가 이제 베디가 앞에서 주먹으로 아. 책상을 두들겨야 되는데. 네네네. 모서리를 두들겨가지고 지금. 아우, 지금 너무 아픈데. 아, 이 노크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잘 어떻습니까? 들리셨어요? 네. 임지혜님은? 네. 아, 예. 근데 저희가 방송용으로 따로 따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똑똑똑을? 예. 다시 한 번. 네. 어. 자. 안 어렵죠? 네, 이제 아직까지는. 네, 1번이 제일 쉽습니다. 편하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입으로 할 걸 그랬네요. 어우, 아파. 네. 아, 실로폰 채로 할 걸. 어, 이거 잘 들리네요. 이걸로 할 걸. 아, 예, 진짜. 지난 다음에 후회하죠. 이렇게 방송을 리허설을 쭉 해야 됩니다. 예. 가시죠. 자. 자, 두 번째 문제. 네, 다음은 오디오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나와 올라프의 대화 내용인데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Please, Olaf, you can't stay here. You'll melt. I am not leaving here until we find some other act of true love to save you. You happen to have any ideas?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That's okay. I do. Love is... 자,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는 안나를 다독이며 올라프가 사랑은 이라면서 한 말인데요. Love is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야. 2번,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3번, 사랑은 아파도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야. 4번,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자, 네? 은하수 다방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아, 잠깐만요. 네. 아. 1번,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야. 2번,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3번, 아파도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야. 4번, 은하수 다방에서. 2번? 2번,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결과는요? 네. 정답입니다. 어우, 근데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약간 네. 자막이 다 다른가 봐요. 어? 아... 그래요? 어떻게 영... 알고 계셨어요? 영어로 하면 뭐죠, 그러면? 아, 저는 그냥 누군가의 역... 누군가가 필요할 때. 예? 네? 아, 아니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네요. 네. 겨울왕국이죠?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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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 현재 사랑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사랑은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질문이 왜 그래요? 어. 남친구.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네. 되게 할아버지. 아니, 무슨 느낌이죠? 아, 네.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년이요? 어, 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지혜 씨는? 저는. 네. 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은하수 다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자, 계속해서 3번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OST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스, 예, 오, 예? OX가 아니라요. OST. 아. 네. 자, 한스 왕자와 안나의 듀엣곡을 잘 듣고, 중간에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이고요. 잘 들어보세요. 네. 방송 사고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에반게리온 OST고요. 자, 문제 OST 드립니다. I mean, it's crazy. We finish each other. That's what I was gonna say.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노래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 단어가 있죠. 한스 왕자가 말하려고 했는데 안나가 선수쳐서 먼저 말한 단어 무엇이었을까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답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딱 튀는 단어라서 네. 3번 문제까지는 근데 저희가 난이도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4번 아니면 5번에서 떨어뜨리니까. 네. 5번이죠. 자. 아무튼 우리 임지혜 씨 현재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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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그 채팅창에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커플이 연결되면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날카롭습니다. 난리 났어요. 네. 지금. 네. 빨리 끊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네. 스겜하라고 하신 분들 역대급 노잼이라고까지 하신 분들 퀄리티를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노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네. 네. 무조건 떨어지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긴 이유가 없어요. 네. 자 네. 임지혜님 저희가 시간상 2부에 다시 연결을 해서 4번, 5번 문제에 도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 네, 그랬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5번을 여러 개 내라고 하신 분 있고, 시간상 떨어뜨리려고 하신 분 있고, 여군 가라. 역대급 노잼. 추합니다. 예. 자, 들어갑니다. 네. 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더덕 퀴즈쇼를 화요일에 옮겨서 정영국 씨와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 겨울왕국 퀴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임지혜님 이제 취준생이신 분이 연결이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크리스마스 약속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되게 불친절해요. 연결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배텐 솔로 분들이 굉장히 지금 날카로워졌어요. 불친절하고 네. 지금 네. 여성 청취자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냉랭하게 빨리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네. 임지혜 씨 채팅창에 직업은 나랑 같네 하고 자 동질감을 찾으신 분 있고요. 이제 4번이나 5번 문제가 남아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5번 문제는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대충. 제가 생각한 하나 있긴 한데. 어떤 거예요? 뭐예요? 그, 스벤 있잖아요. 스벤. 네, 스벤. 그 승, 그 당나귀인가? 네, 술로. 네, 그냥 걔의 말소리를 듣고 어떤 장면인지 맞추는 거. 그 추임새 내는 소리를 듣고. 네. 어떤 장면인지 맞춰라. 당나귀는 슈렉이고요. 네. 네. 술록이죠. 술록의 소리를 듣고 어떤 장면인지 그 정도면 거의 강형욱 씨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렵죠. 그 정도는 저희가 가기 어렵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그 일사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싹싹 하면서 그 얼음을 척척척 만들잖아요. 야. 그거를 순서대로 배열해라. 너무 더럽네요. 너무 더럽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편하게 푸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4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엘사를 찾아 나선 안나는 가던 길에 떠돌이 오큰네 무역본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오큰네 무역본부에서 안나가 산 물건들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산 거. 겨울 부츠? 겨울 부츠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다음 겨울옷? 겨울옷. 겨울옷. 네. 그리고? 당근이랑 네. 밥줄이랑 네. 그 던지는 거 던지는 거요? 그거 그 끼우는 뭐지? 어떤 거죠? 밥줄이랑 같이 샀는데 밥줄이랑 같이 있는 생긴 게... 거를 한번 묘사를 해보시겠어요? 정확한 네. 명칭 모르시면 뾰족한 거 뾰족한 거 뾰족한 거 일단 그러면 이제 네. 부츠에 계셨고 겨울옷 당근 밥줄 뾰족한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팅창에 땡치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핫팩이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핫팩 아니죠? 그게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그 얼음 찍을 때 쓰는 거. 네, 얼음 찍을 때 사용하는. 자, 제작진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합니다. 네, 네. 얼음 도끼. 그렇죠. 예, 얼음 도끼. 그걸로 볼 수가 있죠. 특별한 뭐 명칭이 네. 없어서 얼음 도끼. 채팅창은 무조건 땡치라고 지금. 이거 떨어뜨린 거라고. 의미가 있는데 이분은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오늘.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네. 4번까지 가면서 긴장감이 없어요. 오늘 왜 이래? 네. 느낌이 자, 계속 1번 느낌이야 지금. 그렇죠. 네. 적폐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지혜 씨 지금 혼자 계시나요? 아 네. 혼자 있어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네. 오늘 난이도 어떻습니까? 좀 쉬운 것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무튼, 안나가 오큰네 무역본부에서 산 것들은 본인만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크리스토퍼가 사려던 것까지 다 구매를 해서 그렇구나. 거기부터 이제 썸을 탄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금수저 자네. 네. 군설명까지 이어지는. 돈으로 해결해야 하면서. 네. 그냥 넘어가죠. 엔딩까지. 뭐. 난 이미 넘어갔죠. 뭐. 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문제고요. 혹시 주변에 팬이 있으면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용 씨의 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는 이제 거의 사형 선고죠. 네, 들었다. 네, 끝났다. 자, 받아들이자.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인공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안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네. 잘 듣고 등장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고요. 총 5명의 목소리인데 요거를 듣고 그 영화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부터 들어보시죠. 아나. 자, 다음 2번입니다. 아나. 자, 3번이요. 아나. 계속해서 4번입니다. 아나. 마지막 5번입니다. 아나. 모르겠다. 자. 아니, 뭐 다 안나가 아니라 안화라고 하고 있어요. 안화. 안화. 예. 네. 계속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네. 자, 지혜씨. 채팅창에 이것이 바로 배텐이다. 자. 클라스가 돌아왔다고. 일단은 들려드렸는데, 감이 오세요? 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한 번 더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크리스마스니까. 네. 대충 뭐, 예. 예. 이게 뭐, 대충 생각해보시면, 뭐, 어느 정도 이게 나옵니까? 틀 같은 게? 그니까 쓰긴 했는데. 네. 네. 지금 쓰면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54123? 54123. 자, 일단,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그냥 가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한 번 더 드릴게요. 한 번 더요? 자,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커플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니들이 사람이냐? 갑자기 저희도 욕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갑자기. 아, 지금 다들 이 반응은 기분이 네. 좋아졌어요. 급꿀잼이라고. 진짜 치사하다. 네. 자, 지혜씨. 같이 들려드릴게요. 1번 들어보시죠. 아나. 자, 2번입니다. 아나. 계속해서 3번입니다. 아나. 아, 어렵다. 네. 다음 4번이요. 아나. 마지막 5번입니다. 아나. 네. 아나. 얘는 신났네. 예. 이 느낌 참. 아, 네. 안화 더러워서 옷 풀리겠네라고 싶네요. 아나. 안나. 안나가 아니라 안화군요. 안화. 네. 안화 골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들려드렸습니다. 여친 안화. 그냥 막 뱉는구나 그냥. 지금 이분들이 막 맨다는 건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예. 갑자기 지금 5번 문제에서 더러워지니까 이분들 네. 지금 좋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짜증냈다가. 예. 자, 이제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아까 그대로 할게요. 몇 번이었죠? 5번, 4번, 1번, 2번, 3번. 5번, 4번, 1번, 2번, 3번. 맞죠? 네. 자, 5, 4, 1, 2, 3.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요? 안타깝습니다, 임지혜 씨. 별로 안타까우지 않은 표정입니다. 예? 아, 저는 안타깝죠. 예, 채팅창도 지혜 다신 배텐 안화. 안화. 예, 배텐 네. 안화. 네. 기분이 너무 좋아하신 분들이 개운하다. 이거 아니 커플이라서 그래. 이분이 네. 지금 내일 약속 있단 말만 안 했어도 엄청 응원하고 채팅창에서 도와주고 막 거의 산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네, 내일 여자친구랑 네.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네. 응원글이 기가 막혔죠. 채팅창의 데이트는 사비로 하라고. 드립들이 막 쏟아지네요. 진짜 네.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가 잘 되시네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네. 아, 지금 탭댄스 추는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자, 거의 이제 솔로분들이 여기서 채팅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네. 대부분이 솔로죠. 지금 크리스마스에 이거 틀어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계속 열심히, 그렇죠. 네. 네. 아, 갑자기 소화가 다 된 것 같다고 하십니까. 동치미급 개운함. 아.
네.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예. 됐습니다. 자, 안타깝게 임지혜 씨는 5번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네. 네. 제작진 표정도 불량 꺽 표정. 여기 불량 뽑았으니 됐다 다 표정. 좋아요 분위기가 지금. 네네네. 왜 이런 분위기죠? 여기가 진정한 겨울 왕국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배태는. 네, 갑자기 기대했습니다. 네. 자,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5, 2, 1, 4, 3인데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게 뭐 일단 그렇게 써 있네요. 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지금. 네. 네. 1번이 그 아픈 몸으로 성에 도착한 안나. 아, 순서대로 해 드리죠. 5번 대관식 파티 날 사회자가 안나를 소개하며 부르는 아마였고요. 아, 그거만 기억납니다. 2번은 엘사 공격으로 쓰러진 안나를 걱정하며 달려온 크리스토퍼의 안나. 아. 이게 이제 약간 중간이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헷갈리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1번, 아픈 몸으로 성에 도착한 안나를 걱정하듯 부르는 한스 왕자의 안아. 이거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번이 안나가 갇힌 방을 당근 코로 열고 들어오면서 올라프가 부르는 안나. 네. 그리고 3번이 이제 얼음이 된 안나를 부르는 엘사의 그 비명 같은 안나였습니다. 네. 우리도 정답 짚고 이렇게 있는데 헷갈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지 말라고 낸 문제예요, 사실은. 네. 아, 진짜 분한다. 아, 치트장의 속보. 중랑천에서 환호 소리 들려. 자. 요새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아, 중랑천에 혹시 모여 계신 분들 있으면, 네. 아, 춥지 않게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채팅창에 형도 문 코로 여나요? 물어보시면 차단해주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냥. 네. 에헤요, 지금 다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더덕 퀴즈쇼. 여보세요? 자, 3분 동안 한번 해봐요. 3분 동안 한번 해볼게. 네. 저번에 대대커플 3절 해보고 이 하울링이 생기거나 안 좋으면은 한 번은 카카오 이걸로 이제 들으시면서 근데 카카오로는 이게 안 들리잖아요 이 소리가 아 정확히 안 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듣고 저희 잠깐 테스트 해보고 그러니까 녹음 말고 그냥 테스트 해볼게요 네 해주세요 오디오 네. 테스트만 일단 3자 왜냐면 이게 떨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분이 같이 있잖아 몇 번 됐어? 아 사람이 하고 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지금 1번이? 1번 연결돼 있다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야? 아니 저거 교환실로 연결이 됐어 아니 일단 연결된 게 몇 번이냐고 1번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대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네네. 네네. 네. 지금은 그 연결 테스트고요. 아 네. 네. 지금 같이 계세요, 김 대리님이랑. 네,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근데 두 분 목소리를 함께 들으려고 저희가 이원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잠깐 연결 테스트 좀 하고 다시 처음 받은 것처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김 대리님께 연결할게요. 네. 네, 대리님. 네. 일단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발음 잘해야겠다. 대리인지 대위인지. 그렇죠. 예. 이대위님, 김대리님. 네, 2번. 김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아, 정영국 씨 목소리도? 지금 말씀하세요? 안 했어요. 이분이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그 네. 심기가 불편하니까. 네. 저희도. 아, 그렇군요. 그렇죠. 대대 커플 두 분도. 네. 두 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오히려. 아. 네. 어디, 같이 계시죠? 원룸인가요? 원룸인데, 지금 느낌이. 여보세요? 네. 최대한 멀리 갑시다. 대위님도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네. 네네네. 지금 그, 소리, 어떻게. 대위님 목소리는 되게 잘 들려요. 네네네. 뚜렷하게. 이대위님? 네. 김대리님? 네. 네. 오, 잘 괜찮네요. 네. 요 정도로 오디오 테스트를 마치고, 그, 새로 연결한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누가 외치겠습니까? 제가 외칠게요. 이대위님이. 그냥 뭐 아시는 분이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네. 네네. 아무튼, 그,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은, 네. 함께 푸셔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고. 두 분 목소리 참 좋으시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위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대위입니다. 네. 자, 지금은 리벤지 매치에 저희가 어떤 분과 연결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통보한 바 있고. 네. 네. 다 오셨는지,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위님? 네. 김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군요. 저희 2주에 걸쳐서, 그, 부부가 저희
더더 퀴즈에서 탈락을 하셔가지고. 네, 잘못했죠. 리 리벤지 매치가 성사됐는데 처음으로 커플, 부부가 함께 도전해도 저희가 도전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요. 네. 네. 자, 근데 채팅창에 커플이다 불편하다가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이 네. 이분들이 워낙 험한 꼴을 저희 때문에 당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부에 관한 전화통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보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유쾌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아직까지 오늘 끝난다면 몰라요. 네, 네. 그냥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 다 떨어질 네. 수도 있잖아요. 다음부터 아예 안 들을걸? 네. 채팅창에 그 이대위 지금 목동 포위양관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아, 네. 오늘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네. 와이프분이랑 뭐 하시나요? 그냥 문제 푸시나요? 오늘 겨울왕국만 봤어요. 하루 종일 겨울왕국만 부부가 보셨고요. 굉장히 겨울왕국만 욕할 뻔했어요. 아, 욕할 뻔하셨고. 네. 아, 이 대대 커플 두 분의 그 12월을 저희 베텐이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크리스마스 때 정확하게 뭐 할 거를 우리가 던져줬잖아요. 그런가요? 네, 둘이 하나가 됐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리님에서 예상하는 5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 아까 그 첫 번째 문제 푸신 분이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오, 그거였어요? 네. 결국 본인의 촉도 좋진 않다. 아, 네. 하필이면 거기서 나가버렸네요. 네. 네. 그리고 일단. 5번 문제로 이미 나왔어요. 네. 이대희님은요? 어떤 걸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엘사가 안나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네. 아. 더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오, 얼색 안내를 부르는 거. 아, 채팅창에 부부가 촉이 안 좋다고 네. 하신 분들 있고. 잘못되는데 다 이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 혹시 이대회님 지금 옆 건물 CBS 옥상에서 저희 겨누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네. 지금 군대에 있으면 혹한기죠? 안경 잘 보고 있어요. 아, 보고 계십니까? 아, 저희 안경 보고 계시고. 네. 근데 요즘 같은 크리스마스 때는 내공반에서 뭐 합니까? 하긴 뭐래요. 그냥 하겠죠, 뭐. 네. 하겠죠, 뭐라뇨. TV 뭐, 봐요, TV. 본인은 생각 안 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네. 네. 자, 아무튼. 네. 일단 이제 긴장을 많이 풀어드린 거죠,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을 일단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같이 겨울왕국 보면서 몇 시간이 지나고 우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백화점 상품권 받으면 뭘 하겠다라는 계획도 혹시 세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아, 세우셨군요. 아. 뭘 하실 겁니까? 롱패딩. 아, 네. 롱패딩. 고통이 네.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만약에 롱패딩 없으면은 저기 장롱 뒤지셔서 그냥 야상 꺼내 입으셔야 돼요. 아시죠? 야상 많아요. 야상 많죠? 네. 네. 야상이 따뜻해요. 자, 근데 그 한 벌 값은 될 수 있는데 누구의 롱패딩을 장만하실 건가요? 네. 사실 제 걸 살려고 했는데. 네, 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선물해야겠죠? 남들이 보면 맞춘 줄 알아요, 지금. 자, 지금 일단. 그 군대에서 보급품으로만 겨울을 나시다가 네. 지금 롱패딩으로 이제 사제로 무장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이 연결돼 있으시니까 네. 도저히 빼도박도 못하고 그리고 김대리 줘야겠죠?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준비할 시간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다 하셨고 네네. 예상 문제 다 하셨고 상품권의 용도까지 다 정해오셨습니다. 네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맛배기로 문제를 같이 푸셔도 되니까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가겠습니다. 1번. 자. 주관식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외톨이처럼 지낸 크리스토프. 잠깐. 지금 콧바람 누구예요? 김대리님이에요? 이대위님이에요? 저인가 봐요. 네네. 아, 네. 콧바람을 살짝만 코에서 띄워주시고요. 네, 지켜주세요. 네, 혼자. 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외톨이처럼 지낸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는 스벤이라는 술록을 키우고 썰매를 끌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크리스토프의 정확한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관식입니다. 예? 1번 문제에서 이런. 얼음 공급업자? 뭐요? 얼음 공급업이요? 네.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저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얼음 장수? 얼음 장수? 아니, 1번 문제 두 분이 풀면서 지금 김대리님, 아내분이 응? 하고 네. 무슨 소리예요? 얼음 공급업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영화 마지막에 예. 얼음 공급업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아, 그건 알죠. 그게 이제 지인의 파워죠. 네. 네, 지인의 파워로 지정을 하는데 아, 그것까지 눈여겨보셔서 공급업자가 됐다. 너무 그 후반부로 얘기하셨구나. 네네네.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안 씁니다. 김대리님. 얼음 보급관이라고. 네. 얼보관. 김대리님.
네. 김대리님도 문제 같이 푸셔야죠. 네. 자. 저희 1번 맞아서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얘기하실 때. 저기, 근데 콧바람이 김대리님인 것 같아요. 네. 어? 어? 맞습니다. 진짜 CBS 네. 옥상이신 거 아니야? 그러게, 콧바람이 이렇게. 네. 자, 가볼까요? 자, 계속해서 2번. 오디오 객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관식 파티에서 안나와 엘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So, this is what a party looks like. It's warmer than I thought. What is that amazing smell?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아, 우리 이대에게 생각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오랜만에 둘이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네. 뭐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김대리님 맞습니까 내용?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달콤한 냄새는 뭐지라면서 두 자매는 냄새를 맡고는 동시에 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핫도그, 2번 샌드위치, 3번 컵케이크, 4번 초콜릿. 몇 번일까요? 4번 초콜릿. 자, 초콜릿. 야, 정답입니다. 네. 아, 채팅창에 김대리님 꿀빠네라고 보내준 분이 있는데 네. 너무 꿀이다 지금. 네. 자, 지금 두 분이 같이 풀고 계신 거니까 네. 일심동체로. 네. 예. 이대희님. 네. 콧바람이 자꾸 들려요. 아, 좀 멀리 떨어질게요. 네. 네. 자꾸 이제 혹한기 느낌 나니까 살짝 띄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객관식 3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섯 개 중에서 틀린 거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번. 올라프의 코는 당근으로 만들어졌다. 2번. 스벤은 말을 할 줄 아는 술록이다. 3번. 위즐튼 공작은 가발을 썼다. 4번. 한스 왕자는 형만 12명이다. 5번. 오큰네 사우나 비용은 10전이다. 틀린 거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하고 5번이요. 뭐라고요? 2번이 2번, 5번. 스벤은 말을 할 줄 아는 술록이다. 그리고 네. 5번은 오큰네 사우나 비용은 10전이다. 뭐가 잘못됐나요? 김대리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5번은 뭐가 잘못됐죠? 오큰네 사우나는 무료로 40전을 구매하면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정답입니다. 무섭네요. 네. 제가 지금 대본에 약간... 대본을 그냥 외워버리셨어요. 시나리오를. 그냥 뭐 석사학위 준비하시는 느낌인데. 네. 아, 채팅창에 대리님 꿀은 적당히 발라고. 네. 군사용어를 자꾸 쓰시는 분도 있어요. 대리님 진짜 너무 꿀이에요 이거. 네. 네. 그냥 같이 풀어주고 있어요 옆에서. 아 그래요? 어떻게요? 어떻게 풀고 네? 계세요? 뭘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옆에서 뭘 도와주고 계세요?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본인이요? 네.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저희한테? 안 들리게. 안 들리게 얘기한다고요? 아, 손가락으로. 네. 아, 채팅창에, 아, 김대리님 꿀보직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땡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긴장하시고요. 4번 문제, 콧바람 주의해주세요. 네. 어, 진짜 이분 저격수로 지금. 네. 네. 이러다 한 방에. 땡치는 순간. 자, 갑니다. 이번에는 산수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 4번인데. 네. 메모를 하셔야 되니까요. 펜과 종이 있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주관식인데 산수라고요? 네. 네.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나요, 오늘? 아니요. 아니죠. 자, 갑자기 목소리 확 다운되셨어요. 자, 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베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의 숫자. 첫 번째 숫자는 안나가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노래를 부를 때 그네를 타는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 예. 이게 안나 포함 아니죠? 안나 빼고, 네, 네.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 그네 타는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 숫자. 안나 말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안나와 크리스토퍼가 늑대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공격한 늑대는 몇 마리? 야, 이거 너무다. 예. 이거 너무다, 너무. 늑대 마리 수와 그네 타는 사람의 숫자. 그림 네. 속에. 자, 일단, 이거 아시나요? 네. 어? 오! 자, 김대리님 얘기해보세요. 아, 채팅창에 역대급 더러운 4번이라고. 자, 그림에 등장한 사람 몇 명입니까? 그림에 2명 등장하고요. 늑대는요? 늑대는 7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세봤어요? 그럼요. 프로그램 정지시켜놓고. 저기, 그러면 김대리님, 이대리님, 한 번에 숫자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아홉. 정답입니다. 아, 채팅창에 김대리가 이걸 그래서
야, 이거 아. 늑대를 세봤어요? 세놓고 눈만 일곱 개. 아, 눈만 일곱 개? 아, 무섭네. 야. 채팅창에 와, 미쳤다. 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와. 네. 뭐 최전방 지키는 눈빛 쳐다보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GOP에서 보시듯이. 아, 채팅창에 그, 그럼요! 할 때, 네. 김대리님의 화가 느껴졌다고. 도끼가 느껴졌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예. 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아, 채팅창에 저 정도면 그냥 상품 줘서 보내라고. 5번 틀리면 어떡하냐고. 만약에요. 만약에 이제 이게 퀴즈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이제 들은 것도 많이 들었고 해서 혹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우리 김대리님부터 혹시나 떨어질 수 있을까봐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숙연하게. 그래도. 네. 되게 숙연해지는데. 네, 그래도요. 하고 싶은 말. 어, 일단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됐는데. 네네. 지루하지 않게 잘 받아주신 아이고. 그 베디 오라버니랑 네. 목수님이랑 청취자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아이고. 저희 가족들 다 듣고 있을 텐데. 아이고 방송에 다 되셨네. 네. 네 새해 복 아.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고. 네. 네 저 2019년엔 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분들 화이팅이요. 네. 청년차례까지 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두루두루 팬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짧은 점퍼라도 보내주라고 롱패딩 말고 하신 분 있고 이 정도면 고정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 굉장히 방송에 대한 배려심이 네. 많으신 분들이 요일 하나 줘라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아무튼 자. 그 아 좀 맞추셨으면 좋겠네요. 맞추셨으면 근데 저희가 난이도는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똑같이 유지했는데. 네. 이거 진짜 더럽긴 더럽다 진짜. 아 채팅창에 대대 커플 그동안 즐거웠어라고. 네. 아유, 저기 아. 이제 10시에 취침하니까요. 준비하시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는 5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있죠 계속? 네네. 자 갑니다. 아, 처음으로 펜을 4번 문제부터 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갑니다. 지금부터 안나가 엘사를 부르는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목소리 통과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영화 속 엘사를 부르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안나였고 지금은 엘사입니다. 네. 자, 자매니까 살짝 바뀌었죠? 정말 더러운 걸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유지하나 봤더니 진짜 똑같이 유지했네요. 네, 총 5개의 목소리고 EDC의 목소리는 굉장히 침착한 상태입니다. 1번부터 들어보시죠. 자, 다음 2번입니다. 계속해서 3번이요. 엘사. 4번입니다. 엘사. 마지막 5번입니다. 엘사. 엘사. 네. 자. 아, 채팅창에 자꾸 아싸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네. 아까는 안화 이번엔 아싸. 엘사입니다. 엘사. 그러니까 여동생인 안나가 엘사를 부르는 소리. 시간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특장의 이대희님 그냥 쏘라고 아 저희를 그냥, 아, 그냥 방아쇠 당겨요라고 아 채팅창에 PD도 보이면 쏘라고 하신 분 자, 자. 이 영화가 거의 근 2시간 되는데 굉장히 많이 부르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5개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아 한 번 더 들으면은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스승 이제 네. 반말, 약간 반말 하시는데 아, 네. 저희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예. 긴장하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자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 이대희님 4번까지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리님 옆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처음 얘기하시네요 네 다 들리니까 두 분이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입니다 자 3번이요 4번입니다. 엘사.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엘사. 자. 아. 어, 진짜 어렵다. 네. 특별히 두 분이 상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어, 들을 수 있게 상의하셔도 되고. 네. 네.
아, 채팅창에 중랑천은 베텐에 실망했다. 중랑천에서 메시지 보내신 분들 있고. 지금 근데 이분들 얘기 안 들려요, 지금. 예. 서로. 아, 네. 저희 얘기 안 듣고 있군요. 네, 자기끼리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사가 아, 다섯 네. 번 나왔습니다. 채팅창에 갱 쏴. 아, 저희 쏘라고. 갱 쏴! 예. 이렇게. 성재 쏴! 라고 네. 하신 분이. 이게 이제 보통 두 개, 세 개 정도면 나열이 쉬운데, 다섯 개라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자. 두 분, 회의가 끝났나요? 실시간으로 부부싸움 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저희가 다 들려드렸고, 이제 네. 다섯 개를 나열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네. 아, 조금 전에 저랑 정영국 씨한테 그 몸에서 빨간 점을 발견했대요. 조준되고 있다고. 아, 잠깐만요. 네. 네. 자, 선택을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몰라. 네. 해봐, 난 몰라. 둘 다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아 부부싸움을 여보가 해봐, 난 몰라. 그러면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 늑대 눈동자 일곱 개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자, 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어우. 아, 다 부를게요. 네. 5번. 네, 5번. 3번. 3번. 4번. 네. 4번. 네. 1번. 자, 5번. 자. 3번. 3. 2번. 4번. 1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거, 네, 그, 누구의 의견이 많이 섞인 건가요? 부부 공동 책임인가요? 아니면? 이거요? 네. 이거, 김대리 의견이 맞는데. 네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아, 맞는데 동의한다? 네. 만약에 틀리면요? 책임 전가하시는 건가요? 틀리면. 네. 나중에 좀 더 이갈고 한 내년 전반기쯤 돌아올게요. 아, 전반기쯤. 자. 자, 일단 저희가 이제. 5, 3, 2, 4, 1.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요? 이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어, 지금 정혁 씨 허리가, 어, 지금 허리가 다시 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정혁 씨 괜찮으세요? 어, 지금 정혁 씨 허리가 더 도졌어요. 아, 축하도 허리 돌아간 것 같아요. 디스크가 터졌는데. 네. 이대희님, 김대리님 정말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와. 그 CBS 옥상에서 내려오세요. 네, 좋습니다. 야. 들려 갈게요, 내려가서. 야, 야, 이거를 맞추셨네요. 진짜 어려웠는데. 와. 저도 근데 같이 풀어봤는데, 이 4번과 2번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네. 어? 저희는 1번하고 3번이 헷갈렸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오. 3번은 그 한스 왕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부르는 맞아요. 그 초반 소리고. 네. 네네. 아, 1번은 맨 마지막이었는데, 그래도 잘 결정하셨습니다. 네. 아,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신 거 중간에 바꾼 게 아니죠? 네, 처음부터 그 김대리가 썼어요. 야, 이제 롱패딩 사러 갑니까? 사러 가야죠. 아, 아 예. 아. 김대리님이 롱패딩을 얻게 되셨네요. 네. 별로 네. 하시는 거 없는데 자꾸 자기 쪽으로 가네요, 선물이. 네. 네. 이대윈. 문제 맞췄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하, 4번까지는 이 그 매복하고 계시다가 네. 5번 문제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대희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김대희께 상납하는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네요. 이대희님은 깔깔이와 핫팩으로 겨울을 잘 나시길 바라고요. 구경담요와 함께 조정관 안전으로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예, 목동 포위 네, 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미트랍에서. 해피엔딩이 됐네요. 예. 아, 근데 저는 사실 좀 오디오 문제인 걸 보고, 아, 이분들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근데 약간 살짝 느낌이 왔던 게, 예. 그, 화면 스톱시키고, 늑대 눈동자 7개 세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일단, 아, 칼이 갈았다. 제가 풀어봤는데 오디오가 제일 어려, 제일 헷갈려요. 어, 헷갈리죠. 예. 헷갈리죠. 자, 안나 엘사 부르는 거를 그래도 예상 문제처럼 어느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하, 대단합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내내 이거만 봤대잖아요. 그 결과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허리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살짝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채팅창의 속보, 중랑천 눈물로 범람, 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속보 성내천에서 올라잇 떼창 나오고 있다고. 네. 아, 네. 자,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잘 풀었네. 괜찮아요? 아, 아파. 아, 너 머리 마셨어. 소리 지르다가 받쳐가지고, 아이.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주는 2018년 마지막 생방송이에요.
2008년 12월 31일. 아, 그래요? 정용욱 씨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 잘못됐네. 네. 마지막 날 생방송이니까 음악 덕후 퀴즈로 2018년 인기가요를 해보겠습니다. 2018 인기가요? 예. 어. 말머리 2018 인기가요 달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다음에는 2019년 맞이 돼지띠 가수 노래 덕후 퀴즈로 가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어렵다. 정용욱 씨는 무슨 띠죠? 저요? 뱀띠요? 뱀띠. 네. 저는 말띠. 전혀 상관없네요. 상관없어요. 네. 네. 이번엔 83년생, 95년생이 돼지띠더라고요. 아. 이말년 작가. 어?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네. 또 운전해서 가셔야 되는데 허리. 차가 너무 막혀, 지금. 큰일 났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네. 조심히 가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 꿈꾸세요. 하! 아. 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운전은 괜찮으세요? 네. 운전이 제일 힘들지 않나? 운전은 발로 탁탁탁. 앞에 차 안 가면 욕 막 하면서. 아. 대리 불러서 가라고. 대리 늦게 가서 성질나서 욕해서 안 돼. 김대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허리 조심하세요. 작사랍니다. 사진은. 네. 이거 쓰고? 이거 한 번만 찍고 그냥. 그냥 쓰고 찍을게요. 크리스마스에도. 오빠 허리 나오게. 허리 복대 나오게? 남들 보고 거의 3번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추 나와요. 네, 옵니다. 네, 제일 궁금하지 뭐. 네. 아, 일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쪽 앉으세요. 이거. 이거. 저희 일을 직접 했었잖아요. 근데 몰라. 아이고. 아. 입혀줄까? 아니 괜찮아. 들고 가려고. 괜찮아. 색깔도 좀. 내 거 이거 회색? 응. 어. 어? CD 있었는데? 아 CD. 응. 가야지. 아 성적이 생방하구나. 잘 갔다 와 성적이 오기 싫더라. 오케이.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말이 잘 봐요. 여러분 생목방 아 생방 많이 봐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나왔네. 뭐라고? 어? 오늘 백화점 상품권 끝나고. 오늘? 네. 여러분 오늘 백화점 상품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생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중랑천은 지금 뭐 진짜 가신 거 아니죠? 추운데 조심하시고. 오늘 불쌍한 것은 불쌍한 것이다. 여러분의 불쌍한 이야기들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스탠바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갔어요? 문제 추운데 뭐 아프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부정할 겁니다. 낙동강 가신 분 있습니까? 없죠? 햄즈가 허드슨강, 뉴욕에 계신 아마존. 왜 변태 같다는 거지?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네, 이거 쓰고 있으면. 선글라스 쓰는 건 되는데. 여러분 생방 상품 많이 씁니다. 잘 어울리네. 기왕이면 중랑천에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하나? 네. 아 그래? 생방 연결? 그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나 화장실 가야 돼. 아, 오늘 컨셉? 응.